오랜만에 배낭을 꺼냈다. 올해 첫 백패킹이다. 장비는 단촐했고 식량도 집에서 싸가기로 했다. 내가 사용하는 배낭은 툴레 버선트 60리터인데 의외로 침낭이 안 들어간다. U자형 지퍼로 넣어보니 쉽게 들어간다.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보다. 날은 무척 더웠고 군장을 메고 등산하면 더욱 더울 것이기에 처음부터 반팔로 움직였다. 비타민 D 잘했다. 그래도 야간에 기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여분의 옷을 챙겼다. 나는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배낭 벨트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의 목적지는 두타산.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나는 한반도 지형 전망대 쪽으로 진입했다. 나선형 구조가 달팽이 같았기 때문이다. 진입 후 몇 미터만 올라가면 오래된 초소가 나온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두릅인가 했는데 두 눈을 두릅뜨고 보니 줄기에 가시가 없었다. 절벽이나 급경사도 아닌데 혼자 옆으로 자란 소나무가 있다. 나무도 달팽이 기사단이었다. 정상 가까운 곳에서 만난 소나무. 마치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돌아가라. 너는 속세에 두고 온 것이 있다. 그러나 나와 유령은 주파수가 달랐고 나는 그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 산행할 때는 더웠지만 멈추자마자 서늘한 바람이 땀을 기화시킨다. 추워지기 전에 미리 옷을 입는 게 체력을 절약하는 길이다.
한참 은거지를 구축 중인데 전화가 왔다. 여론조사였다. 요즘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 종종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라며 어떤 견해가 우세하다며 강조된다. 그런데 응답자는 전국 남녀 1000명 정도. 무작위적으로 선택됐다 하더라도 표본이 이렇게 적다면 이게 국민의 평균 의견이라고 결론을 도출할 근거가 되나 싶다. 여론조사 전화가 많으니 나처럼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또 조사를 한다.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아름다운 메비우스의 띠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닥이 평평하고 안정된 캠핑장과는 달리 노지는 수평이나 구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직접 누워보면 몇 번씩 위치 조정을 해야 한다. 오늘 준비해온 식사는 건포도, 토스트, 컵라면이었다. 비아식으로 끓여 먹으면 좋다. 발열 텀블러는 가져왔는데 정작 발열팩을 놓고 왔다. 그나마 스낵면이라서 생라면으로 먹을만하다. 못했는데 잘했다. 후식은 칼륨이었다. 껍질은 적들의 침투로에 설치해놨다. 고라니의 침입을 1회 막아줄 것이다. 원래 최초 계획했던 박제는 두타산 전망대였는데 지나가다 이곳에 탁 트인 시야가 마음에 들었다. 돌탑 사이 정상 위에 서서 산 위의 별빛과 산 아래의 별빛을 조망한다. 나는 조화로움 가운데 있었다. 두타산의 돌탑은 인근 주민 배한성 어르신이 이른 무렵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쌓기 시작했다는데 그 수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7개씩 총 28개로 별자리 28수와 일치한다. 어르신에 따르면 의도한 게 아니고 적당한 자리를 찾고 돌탑에 놓고 보니 그리 되었다고 한다. 어르신은 2017년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을 주민 신원식 씨와 임병섭 씨와 함께 5개의 돌탑을 추가로 쌓고 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 정비와 잡초 제거를 했다고 한다. 어르신은 자기 자신의 위해 살아온 인생을 돌탑을 쌓으며 욕심은 버리고 마음은 비워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어르신은 실패했다. 욕심과 번뇌는 버렸을지 모르겠으나 돌탑을 한 칸 한 칸 쌓을 때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마음에 채워졌을 것이다. 그 무언가가 뭐냐고? 그건 당신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도 작은 것 하나부터 버려나가야겠다.